네, 이제는 제가 왔다 갔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뭔지 기억이 났어요. 네, 로드비님 이후 비슷한 유튜브 채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거 카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진 않나요? 글쎄요. 제 거를 카피하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네, 보긴 봤는데. 뭐, 이게 기분이 나쁘다고 할게 있나요? 왜냐면 파이가 커지는 거고, 저를 카피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카피를 한다는 게 어쨌든 제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제 거를 따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영상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 거를 어쨌든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는 조금 기분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를 카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따라 할수 없게끔 제가 좀더 독점적인 그런 소재들을 좀 제공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레이션도 넣고 있고, 이렇게 스트리밍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이죠. 그리고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아직 장비를 잘 몰라서요. 기본 장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실, 주님께서 어떤 콘텐츠를 해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죠.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저는 뭐 애플바는 아니지만, 아이폰이 사실 유튜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도 정말 잘 들리죠. 또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도 동영상 촬영할 때는 정말 아이폰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만약에 없으시면, 실내 촬영할 때는 그 실내용 그 소니에서 나온 그 보이스 레코더가 있어요. 그거 15만원짜리 하나 사시면 되고, 외장, 이제 야외에서 촬영하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줌 H1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장형이고, 이건 USB를 꽂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외부에서 촬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은 아이폰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 개그맨 분 촬영하는 거 보면 아이폰으로만 하시더라고요. 초반 몇 개월은. 그렇죠. 시작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 갤럭시 S10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입본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 야간 촬영이 너무 노이즈가 많이 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캠을 샀는데, 그때 그냥 아이폰을 샀으면 좀더 돈을 아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니 액션캠에 짐벌을 물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짐벌이 오히려 좀 혹사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아이폰을 사서 짐벌을 물렸으면 좀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저야 뭐 도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죠. 제가 댓글로도 여러 번 제가 도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짐벌, 네. 짐벌은 개인적으로 야외 촬영하신다면 저는 하나 장만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중고로도 싸게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신상이어서 중고가 안 나오지만, 짐벌 중고로 하면 저는 4만 원에 하나 처음에 샀었거든요. 산책가님은 요즘 조금 활동이 뜸하시던데,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인스타 360. 네. 인스타 360 1R은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저 1X가 고장이 나든 뭘 하든 해야지 좀될것 같아서. 고프로는 저는 가급적이면 액션캠을 많이 사실 분들이라면 고프로는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러니까 고프로 카메라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고프로 기업 자체에 약간 지금 유동성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고프로가 만약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AS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고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고프로 관계자님이 이걸 볼, 네,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책가님, 저도 몇번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참고할 용도로. 아, 네. 그 미러리스로 촬영하셨던 거그 신림 쪽이었나? 밤에 야간에 그 시장 지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아, 이걸 미러리스로도 촬영을 하시는구나. 왜냐면 미러리스로 촬영하려면 은근히 이게 손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되는구나. 그래서 짐벌을, 미러리스용 짐벌을 한번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라고 이 네, 오즈모바일 4를 샀습니다. 네, 그렇죠. 그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주변 의식 안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인분들께서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그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눈을 안 보면 돼요. 네. 그 지나가는 시선을 굳이 제가 팔로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가 촬영할 거 아니면 제 카메라 그것만 보고 오면은 그냥 네,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저 노원 쪽에 사는데 중계동 촬영을 진다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아, 제가 그쪽 네, 그 노원 수유 중계 하게 그쪽을 촬영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되게 생소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안 가본 데여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안 가본 데는 사실 잘안 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촬영해온 그 장소들도 사실 한번 이상은 가봤던 곳이거든요. 뭐 광주나 제주도는 빼고 서울 인근은 사실 제가 거의 한 번쯤은 가봤던 곳이어서 제가 그 로드뷰 그 장소 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수유 같은 곳은 정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정말 그냥 딱 번화가 같은 곳 그런 곳만 돌았거든요. 네, 그렇죠. 폰만 보고 가는 겁니다. 짐벌 이렇게 딱 들고 폰 끼운 다음에 폰만 보고 가는 거예요. 폰에 있는 그 카메라 녹화되는 화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셀카봉을 들고 걷는 것보다 짐벌을 들고 걷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달라져요. 짐벌을 들고 촬영하면 아, 저 사람은 뭐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시는데 오히려 앵글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고맙게도. 근데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뭐 하는 거지? 경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반대로 생각했어도 저도 네, 경계를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반응이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저랑 이제 마주치기 직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으시다가 딱 마주치면서 이제 그분이 고개를 돌리는 게 저는 살짝 느껴져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할 때 이제 돌려보잖아요. 그때 보면은 항상 제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분은 항상 보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카메라면은 다들 180도 그냥 그런 일반적인 화면인데 360도는 렌즈가 두개 달려있잖아요. 앞에도 달려있고 뒤에도 달려있고. 그래서 그 앞뒤 렌즈를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본인이 찍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블러 처리를 하니까 저는 사실 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중간에 촬영하다가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거 뭐 하시냐고 정색하는 분은 못 봤거든요. 만약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제 영상 보여드리면 되니까 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첫 영상 올라가고 그때는 모자이크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에 모자이크 안돼 있네요 해가지고 유튜브 내부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자이크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모자이크를 안 하고 올릴지 하고 올릴지 하고 올리면 엄청 작업이 복잡해지는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360도에도 짐벌이 달리나요? 이건 가격이 얼마나요? 아니요, 360도에는 그 카메라 안에 짐벌이 내장되어 있어요. 6축으로. 네. 보통 그 3축이라 하면은 X축, Y축, Z축이잖아요. 근데 6축, 6개의 축이 달려있어가지고 오히려 더그 흔들림 보정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쓰는 인스타360 ONX 작년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만원대 후반? 네. 작년에 제가 구매했을 때한 50만원대 초반에 구매했었는데 조금씩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 나온 모델은 아직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 광주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정말 다 처음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을 때니까는 되게 그때 반응이 좀 되게 핫했었어요. 약간 지나갈 때마다 그좀 사람 많았던 구간에서 네, 좀 반응이 좀 핫했었어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로도 그 설정 통해서 그냥 360도 촬영하지 않고 180도 앞에 있는 렌즈만 활용해서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편집할 때도 뒤에 렌즈 있는 걸 잘라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촬영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편집하기 쉽고. 네. 근데 저는 360도 카메라보다는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360도 카메라로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것저것 해야 될게좀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360도 카메라에서 SD카드를 뺀 다음에 컴퓨터에 그걸 인식을 시키잖아요. 이제 보통 영상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에서 그냥 동영상을 추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360도의 포맷 형식이 MP4라든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색다른 형식이어가지고 그걸 한번 변환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변환 작업을 해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인코딩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일단 시작하시고 이제 대충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중간에 360도 카메라를 추가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머리카락 기르시게 된 계기. 아,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사실, 이거 지금 저는 최초 공개예요. 가족들한테도 한 번도 안 알렸던 건데, 제가 처음에 기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길렀었어요. 그냥 미용실이 좀 멀어가지고, 가기 귀찮아서 기르기 시작했던 건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소아 암 환자 환우들한테 이런 머리 기신 분들이 머리를 짧게 컷해가지고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머리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원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장발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소아 암 환우들한테 이런 남자 장발 모발을 기증하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미용실 가서 커트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청소돼서 버려지는 거라든지 다른 어쨌든 거의 활용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소아암 환우한테 사용되는 거라면 제가 정말 공들여서 길러가지고 나중에 기부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기부라는 게 사실 금액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게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엄청 소중한 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머리를 한번 맘먹고 한번 길러보자라고 생각한 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기른 것 같아요. 재작년 11월부터 길렀었거든요. 몸에 착용하는 짐벌 있나요? 어깨나? 있어요. 짐벌은 아닌데 이렇게 조끼처럼 입어가지고 여기 마운트 다는 거 있거든요. 근데 로드뷰 촬영할 때 가슴팍에다 붙이고 촬영하면은 뭔가 느낌이 또 이상한 거예요. 몰카 촬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했다가는 진짜 경찰 신고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여기에는 안 붙이고 있고요. 머리에 모자에 한번 붙였었거든요.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는 목에서 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또 아프니까는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 클립도 사놓고 한동안 쓰다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모자이크 필요 없겠네요. 근데 은근 또 그게 눈은 어쨌든 드러나잖아요. 눈이 또 은근 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니 이거 뭔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패스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안경 안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좀 마스크를 꼈더라도 웬만하면 좀 가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길어야 그 기준이 되나요? 그것까지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이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헬멧을 사시고, 위에다가 마운트를 꽂아가지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예. 그거 아시죠? 풍물놀이. 네. 어쨌든, 그러면은, 머리를 계속 고정하는 채로 다녀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뒷목이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촬영하실 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 갔을 때 촬영하기 너무 편했던 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정말 놀랄 만큼 아무도 신경 안 써서, 정말 이것저것 너무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관련된 동영상이 50개가 넘었던데, 정말 올해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번 다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무산이 됐었죠. 머리 기르시네요. 진짜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보고 있는데 짐벌 때문인지 화면이 울렁거리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저도 처음에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커뮤니티에 댓글 하나 달렸던 게
이게 짐벌 촬영할 때 너무 높여서 촬영하면 울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그 짐벌을 약간 밑으로 낮춘 다음에 위로 올려서 촬영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촬영한 것들은 최대한 그 조언을 적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라이브 정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는데. 어쨌든, 시작하기 30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막 지금 여기를 막 뒤엎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세팅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세팅이 돼가지고, 360도가 울렁거릴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게 또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그게 그 360도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깊게 들어가는 거여서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흔들림을 보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울렁거릴 수가 있어요. 네, 산책가님도 채널 꼭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걸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그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액션캠에다 짐벌 물리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셀카봉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걷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게 있죠. 유튜브를 시작하실 분들께는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맞죠. 시도를 해봐야 조금이라도 뭔가를 느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놀이터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또 동물을 찍는다든지 동물 찍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어느 구도에서 찍어야겠다, 어떤 모습을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처음에는 일단 찍어보자,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전에도 영상을 몇개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그 진용진님 추천 영상이 떴을 때 그냥 바로 촬영을 했었던 건데, 네, 어쨌든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뭐가 됐든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셔도 될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이 조금 제가 적응이 되면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첫 계획은 제가 치킨을 하나 사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전까지 세팅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가지고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치킨이고 뭐고 그냥 일단 이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 스트리밍을 하게 된다면 치킨 먹방을 할 수도 있고, 또뭐 게임을 해달라는 분들도 가끔 있었어가지고 게임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걷는 영상 심심해서 찍어보고 지어보고 그런 건 했는데 확실히 작은 자신감 생기는 듯. 아, 네, 빙글맨님 안녕하세요.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빙글맨님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치킨. 네, 빙글맨님도 모자이크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360도 영상을 모자이크를 하는 게 어쨌든 더블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제 지나만 가면은 되는 건데, 원래 아이폰으로 촬영했을 때는 이제 360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후에도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화면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제 카메라를 바라봤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갔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장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치킨. 네, 다음에는 꼭. 네, 2,000명 넘으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별거 없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없어요. 네, 초보라서 어렵습니다. 사실 수익 공개 해달라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수익 공개를 할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로드뷰 컨텐츠여서 조금 그런 건데, 이제 좀, 광고가 많이 붙을 만한 콘텐츠를 하면은 구독자 2,000명이어도 몇십만 원 이상은 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외주 맡고 있는 채널도 구독자가 저보다 많긴 합니다만은 저보다 수익이 한몇배 이상을 높아요. 네. 네, 초보, 네, 저도 어렵죠. 사실 360도 카메라 저도 있는 줄도 몰랐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모자이크 하는 방법도 배웠고, 네, 계속 배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더잘 만들고, 또 어떻게 잘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썸네일을 더 이쁘게 또확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계속 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데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기에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전업하자니 조금 너무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과정에서 진용진님 영상을 보고 바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운이 많이 따랐죠.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수 있나라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일이 만약에 좀 빡세다.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 촬영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하나? 네, 일단 그냥 소박하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하는 거 복잡하죠. 네, 이게 1초 단위로 봐도 가끔 이제 좀 앵글이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 한 거랑 그 화면이랑 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1초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요. 1프레임 단위로 봐야 돼요. 보통 이제 1초를 30등분 했을 때가 30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1초 60등분을 했을 때 60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저는 보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이폰도 그렇고 360도 카메라도 동일합니다. 프레임 단위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혹시나 화면 튀는 거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모자이크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확실한 게 아니라면 유튜브로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외주 촬영도 하고 있고, 네, 이것저것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로드뷰 컨텐츠도 하고 있지만, 이거에 올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확날것 같지가 않아서, 네, 다양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외주 촬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꼭 로드뷰 영상 촬영하고 싶은 친구는 있나요? 저는 국외로 따지면 미국 다시 가서 360도 카메라로 미국을 촬영하고 싶고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저는 강원도라든지 부산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안 가본 곳은 아닌데 좀 바다? 바다를 좀 다시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좀. 그리고 나의 전문적인 일은 있어요. 유튜브를 할수 있더라고. 문제되는 대형 유튜버들 보면서 느낌.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뒷광고 논란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여럿 계시죠. 아, 빙글맨님. 아, 회사 다니면서 하고 계시군요. 아, 그렇죠. 영상 편집 공부. 사실 공부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할게 별로 없죠. 이제 촬영하시고, 모자이크 좀 하시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로드뷰 촬영할, 편집하는 거는, 그, 모자이크 빼면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왜냐면, 효과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렇고, 로드뷰를 주로 보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주로 보는 국가. 예, 네, 일단 국가는 한국이고요. 외국 유입이 생각보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정작 유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연령층은 좀 고루고루 있긴 한데, 주로 20, 30대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해외 쪽을 타겟으로 생각하신다면, 시작할 때 그 본인의 국가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언어였나? 네, 그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유입이 외국 쪽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산 강추요. 혹시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유튜버님? 사실 지금 떠오르는 유튜버님은 진용진님인데 그러니까 진용진님과 콜라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긴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콜라보를 한다 한들 어떤 내용을 콜라보를 할지 그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었고 최근에 저저번 달에 느긋느긋잎을 우연히 촬영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그분도 여행 그리고 역사 쪽을 엮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도 성격이 어느 정도 맞고 해서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느긋느긋잎과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 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일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같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 강화됐을 때는 이제 더욱더 인적이 드물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빠르게 뉴스처럼 지금
번화가의 상태는 어떻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9월 초에 하루에 하나씩 360도 카메라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촬영하는 시간대는 사람 없는 새벽 시간대인가요? 새벽 시간대는 오히려 좀 껌껌해서 좀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코엑스 촬영했는데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오전 9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촬영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어느 카메라를 사용하든 저녁에 촬영하면 노이즈가 좀 끼더라고요. 주간에 촬영했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노이즈 끼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주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필름이요. 아, 안녕하세요. 로드뷰 정보 감사합니다. 도네이션인데요. 도네이션 처음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분 나쁜 악플 같은 댓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죠, 당연히. 기억나는 댓글로는 일원동 촬영했을 때 제가 그거 모자이크를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한 프레임 단위로 제가 정말 촘촘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태클을 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정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댓글이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어서 원래 보통 그런 댓글을 봤을 때는 저는 숨기기 처리를 하거든요. 바로바로. 근데 그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고 네, 결국에는 숨기기 처리를 해버렸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모자이크 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기분이 굉장히 울컥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숨기기 처리돼서 지금은 볼수 없으시는데, 네, 그게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초반에는 좀, 네, 욕설도 좀 담긴 게 있었고, 근데 그때는 초반이어서 그냥 바로바로 패스를 했었죠. 네, 일원동, 네, 개포동 촬영했던 게 그게 올해 초였는데 생각보다 그게 유입이 계속 되더라고. 댓글도 개포동 사셨던 분들이 댓글 단 경우가 몇번 있어가지고, 아, 개포동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개포동이 개포주공 단지 아파트가 많았는데, 지금 다 지금 엄청, 네, 높은 그 재건축 건물들로 올라섰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봤을 때, 이거 개포동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는데,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포동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일원동이나 수서동도 많이 가실 것 같아서 일원동 컨텐츠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악플도 사람입니다. 네. 보듬어 주세요. 네, 보듬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무풀이 더 무서워요, 사실. 제가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렸는데 아무 댓글이 없으면 그것만큼 또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만약 악플이 달리면 고정 댓글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알아서 욕하실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거 갖고 논쟁을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네, 삭히고 넘어가는 게 이게 만약에 혹시나 그 악플이 달렸을 때 이거에 대해 동조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저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숨기기 처리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스트리밍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일반인이 스트리밍을 했을 때 누군가 이걸 봐줄까? 댓글이 과연 아니, 채팅이 달릴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인 결론이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이크를 사면서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의 버킷리스트가 실현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 또 3,000원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네, 신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모티콘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려드린 아이디어 단계부터 봤었는데, 오랜 시간 생각보다 구독자 수 증가나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던 적은 몇번 있었죠.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 외출 촬영이 좀 많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로드뷰 컨텐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쓸 때, 그때 조금 약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냥 참으니까 넘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유튜브 플랫폼이 망하지 않는 한 최대한 저도 이거를 유지하면서 갈 생각이어서 그냥 길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연금하듯이, 연금 생각하듯이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지도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로드뷰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로드뷰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그 지도 보는 경우가 뭐 어디 길 찾아갈 때, 뭐 버스, 지하철 활용할 때 그때만 보곤 했었는데 가끔 근처 저희 동네 뭐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만 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전조사할 때도 그 로드뷰 컨텐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동영상 편집할 때도 맨 앞부분에 인트로 부분에 그 경로 제가 작성을 해놓잖아요. 그것 할 때도 해서 거의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아, 동남아, 아, 네, 라오스면,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네. 라오스에 사는데, 로드뷰 아이디어처럼 찍으면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더 좋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 높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후배에게 조언 좀 부탁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질적인 승부보다는 양적인 승부로 일단 초반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초반 6개월 동안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일 1 영상을 했었거든요. 물론 하다가, 결국에는 2일 1 영상을 바꾸긴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1일 1 영상도 괜찮고 1일 2 영상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라오스에 계시면 이런 초상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찍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찍으셔서 많이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라오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라오스에 대한 좀 국가에 대한 설명? 또 문화, 지리적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을 녹여서 좀그 영상에 담으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로드뷰님 덕분에 전국, 네, 캠핑장 로드뷰 만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캠핑, 네. 저스틴님께서는 사실 저는 그 파이널 컷 프로 관련된 거 정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저도 파이널 컷 프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이제 들어가서 많이 챙겨봤었는데, 파이널 컷 프로 강의 컨텐츠만 만들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캠핑장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스타요. 하긴 하는데, 개인 인스타를 많이 하진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에 홍보하진 않고 있고요. 그 로드뷰 전용 인스타를 만들긴 했는데, 저는 별로 인스타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페이스북 위주로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좀 죽었지만, 여전히 해외 그 구독자, 시청자들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해시태그 아니면은 사실 유입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은 좀 페이지라든지 그룹 같은 데 공유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인스타보다는 페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조언 마음에 정말 와닿네요. 네. 라오스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로 가실 수 있다면 다른 국가로 여행 가셔서 촬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라오스라는 국가를 좀 홍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벌써 1시간 됐네요. 와, 시간 빠르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가네요. 원래 만약에 지금 이 세팅이 완료되지 않고 결국에는 잘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아이폰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이폰으로 그냥 스트리밍 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돼가지고 지금 캠코더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컨텐츠인 것 같긴 한데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이동하는 걸 찍으면 어떨까요? 서울역에서 강남역 가는 길. 아, 네네. 이거 제가 그 컨텐츠 초반에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보면은 음마포트에서 그 희흥고등학교까지 걸어가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입이 잘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 다른 거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중에서 명사를 가장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든다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이 제목이라든지 설명 또 해시태그를 넣어서 최대한 유입을 끌어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서울역에서 강남역 가는 길, 이러면 걸어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뭐, 버스로 가면은 뭐, 한 20분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편집하면. 근데 걸어가려면 꽤 걸리네요. 아,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은 실내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실외에서 켰을 때, 그때 초상권이 혹시 잡히나요?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그 라이브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라이브만 했을 때 그때 그냥 그 지나갔을 때 그때 초상권이 혹시 걸리나요? 혹시 법률 쪽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라이브를 실외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동동선 지도의 첫 부분에 보여주시는데 영상과 함께 소형 지도에도 이동동선이 함께 그려져 있으면 좋을 텐데, 편집적으로 약간 힘드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한 9월달쯤부터 노량진 했을 때부터, 노량진 촬영했을 때부터 왼쪽 하단에 지도를 넣긴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하다 보니까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좀 외관 해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그냥 지도를 넣고 끝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맨 앞에만 넣고 있었습니다. 이치미님 5,000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도네이션을 받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저도 오른쪽 아래 소형 지도가 같이 나온 것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죠. 지도를 통해서 지금 그 보여드리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방법이 딱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빙글맨님, 다른 유튜버 모자이크 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많죠. 사실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 생각이었었는데 유튜브 내부에서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튜브에서 인식을 해서 모자이크 해주는 방식도 있고 직접 자기가 그 모자이크할 블러 처리 영역을 골라서 블러 처리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시작한 지한 6개월, 1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하신다. 그거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모자이크 할 의지가.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설명란에 그 모자이크 필요하신 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면 모자이크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네, 그건 그냥 사실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게 물론 시간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초상권 다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상권이 침해돼서 소송이 걸렸을 때 민사로 가거든요, 보통. 민사 소송을 걸리면은 합의하면 되는 건데 이제 고발하시는 분께서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명예훼손죄로. 그러면은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초반에, 이건 무조건 모자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모자이크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요령이 생깁니다. 네. 어쨌든, 그냥 유튜브 내부에서도 충분히 웬만한 건 커버를 칠 수가 있거든요. 한50% 이상은.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좀, 안 맞을 때가 있긴, 싱크가 안 맞을 때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본인이 모자이크를 했다는 노력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내부 인코딩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개념이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촬영하는 거를 좀더 권장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외국에서는 사실 초상권 개념을 얘기하는 게더 이상해요. 오히려 좀더 어색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조금 더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이 이걸 하신다면 조금 초상권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글 맵스를 통해서 그걸 구현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잘 방법이 안 뜨더라고요. 그분만 아시는 방법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점은 만약에 찾게 되면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촬영한 날짜 그것도 적용해 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다음 영상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360도로 하면 모자이크하기 좀 힘들죠. 네, 힘들죠. 왜냐면 렌즈가 두 개니까 앞에 렌즈도 신경 써야 되고 뒤에 렌즈도 신경 써야 되는데 가끔 그 앞에 렌즈가 그 보여줄 수 있는 허용 범위랑
뒤에 있는 렌즈 허용 범위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 하는 영역이 그 튕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싱크를 맞춰둬야 돼서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또한 번씩 이중 편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들죠.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모든 분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드백이 좀 많이 달렸어가지고,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긴 한데, 마땅한 대안이 좀안 떠올라가지고, 네, 아직 그냥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시간 스트리밍을 일단 방송하고 완료한 다음에 유튜브에선 지우고, 모제, 네, 그렇죠. 라우스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스트리밍으로 일단 촬영을 하고, 그거를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고 제가 따로 영상을 들고 있다가 그걸 재편집해서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만약에 그거를 초상권 침해가 됐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가 좀 걱정이어서 보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시는 거 봤는데 로드미님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초당권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있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물론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민사처벌로 갔을 때. 그랬을 때뭐 합의금 몇십만 원이면 되긴 하는데, 뭐, 그돈 생각해서 그냥 안 하시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법이 존재하는 이상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영상은 그렇게 못했지만, 첫 영상은 그냥 내부 인코딩을 했지만, 어쨌든 초반부터 계속 저는 그 모자이크를 해왔었거든요. 네, 안전빵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이제, 제 지인 인맥 중에는 없지만, 법률 자문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언제 한번 여쭤볼 계획이에요. 네, 스트리밍 하는 데 있어서, 초상권 침해로 좀 해서, 고발이 될수 있는지, 저장이 안 됐을 때. 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했을 때는 360도 카메라로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 기능이 있어서. 근데 360도 카메라로 라이브를 하는 것을 저는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흔치 않은 시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좀더 채널 커지면 한명 같이 다니면서 한명 다른 버전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초반에 동업하자는 이메일이 몇통 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좀 비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채널에 대한 비전이 조금 동업을 할 정도로 이게 클 만한 채널인가? 물론 안목이 좀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동업을 해서 만약에 수익 창출이 되더라도 그러면은 최소한 5대5로 갈라야 되는데, 5대5로 갈라봤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절하고 저는 저 혼자 하겠다라고 하고 답변을 하고 그냥 네, 말았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촬영해 줬으면 하는데 정작 촬영해 오신 분은 또 촬영하신 분만의 스타일로 또 촬영을 해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동영상 제작을 할때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생각이 엇나가면 영상이 굉장히 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번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는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 혼자 촬영하고 저 혼자 편집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일치된 채로 동영상 최종본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 근데 사실 동업을 친구로 네,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기에는 제 주변에 동영상 편집하는 친구가 네, 없어서 네. 전문적인 사람이면 서로 힘들겠다고요. 오히려 이 동영상 쪽을 하시는 분이면 이제 콘티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지시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뭐 보통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의해 줄 것, 뭐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최대한 사람 얼굴 비추지 말 것,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지시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좀 이런 로드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동업하자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시서를 전달을 한들
조금 네, 자기가 원하는 만 원하는 대로 좀 촬영을 해오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네, 기회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약에 같이 동업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좀더 채널이 빨리 성장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기회비용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그 스트리밍은 9시 반까지만 할게요. 네, 너무 또 길어지면은 루즈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조금 다들 이제 조금 텐션을 다운시키고, 네, 내일을 준비하셔야죠. 일단 9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렇게 많이 오래 하게 될줄 몰라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어쨌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일단 스트리밍을 조금 더몇번 해보는 것과 또 라이브, 360도 라이브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올해 내 소원이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오즈모 모바일 4 짐벌 리뷰도 조만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즈모 모바일 짐벌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만 찍어놓고 이거 지금 껍질도 안 깠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 비닐 벗기는 그거를 촬영을 해야 돼서 지금 뜯지도 않았거든요. 이 오즈모 모바일 4 좋은 게 보통 원래 짐벌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접이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끼우려면은 이 클램프를 벌려가지고 끼워 놓은 다음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즈모 모바일 4의 경우에는 짐벌 자체가 일체형이 아니고 접이식이에요.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어서 그 갤럭시 폴드처럼 접었다 폈다 할수 있고 또 붙이는 것도 자석으로 여기에 클램프를 끼워 놓은 다음에 자석으로 바로 그냥 탁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해질 것 같아서 좀큰 돈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큰 돈이긴 했는데 구매를 했었습니다. 짐벌 모델명 네 오즈모 모바일 4예요. DJI 사에서 나온 OM4. 네 정가는 17만 9천 원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은 사실 할인 혜택이 거의 없어요. 네 신상이어가지고 네 오즈모 모바일 3전 모델이 지금 한 13만 원대 하거든요. 이것도 접이식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석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그 물리적으로 끼워야 되는 거여서 그게 약간 다른 거고 나머지 기능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대동 오시면 연락 주세요. 농담. 아니요 연락 뭐 드릴 수만 있으면 드리죠. 제 유튜브 채널 정보에 이메일 주소 남겨져 있으니까 혹시 네, 컨택하고 싶으시면 네, 저한테 이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계동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다음 주 월요일만 갈것 같은데요, 아마. 네. 그리고 라오스님, 저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동남아에서 해보려고 하기에 현재 수익 공개는 어렵지만 혹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목표라든지 저도 어느 정도 장기간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가늠해 보려고요. 일단은 라오스님께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수익 창출 조건부터 뚫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 창출 조건을 뚫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과 1년 내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뚫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합집합이 아닙니다.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만 뚫었다고 수익 창출 허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시청 시간 4000시간까지 채워야지 허가 나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3월 말에 시작을 해서 구독자 1000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이 됐었어요. 운이 좋게. 근데 이 4000시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한 수익 창출 뚫는 데만 한 8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구독자 1000명 뚫는데 4개월 걸렸고, 4, 5개월 걸렸고, 거기서 한 3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됐었어요. 수익 창출 되기까지. 그러니까, 네, 한 8개월을 잡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짐벌은 땅에 세울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 이게 사진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삼각대 혹시 보이나요? 네, 삼각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더 높은 삼각대라든지 그 일자형 셀카봉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 모노포드를 세워가지고 네, 할 수가 있죠. 네, 1000명이면서 동시에 영상이 4000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시청 시간이요. 그리고 그 수익 창출 조건을 뚫더라도 어쨌든 수익 창출이 되는 조건은 그 후의 조건은
그 후에 시청한 횟수, 그리고 시청 시간에 따라서 수익이 분배되는 거지, 수익 창출 전의 시간은 카운트가 안 돼요, 수익으로. 네. 다시 시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하기까지의 그 구독자 시청 시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허가 나면 그때부터 다시 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스님께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당장 수익, 그 어느 정도 벌겠다라는 목표보다는 그 조건, 수익 창출 조건부터 빨리 채우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드맵 콘텐츠 자체도 그렇게 그 수익이 확확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수익 창출 조건을 빠르게 채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좀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데, 네, 1년 내에 4,000시간 이거 먼저 달려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라오스에 계시니까 한국 분들보다는 좀 라오스 사시는 분들 해서 라오스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다잘 모르거든요. 라오스 고유의 언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한국어는 따로 번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국에서 라오스 지역을 잘볼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스 사시는 분들, 라오스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로드뷰 촬영을 하시는 것을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라오스 내에서 로드뷰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1000명 쉽지 않죠. 네. 이게, 떡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안 터져요. 네. 단적인 예로,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거의 추천 동영상에 뜨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은 제가 딴걸안 했는데도 가끔가다 그냥 그 노출 수가 확 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 그냥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경쟁 상대가 별로 없으니까 띄워준 것 같고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추천 동영상으로 잘안 띄워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성향상. 그래서 360도 동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된 계기도 좀 있었죠. 그렇게 노출 수가 확 늘어난 케이스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면 가끔가다 노출 수가 확 느는구나, 라고 제가 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 네, 빙그맨님. 수익 창출이 아니면, 머나먼 얘기라고. 예, 수익 창출 신경 안 쓰고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취미로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리죠, 사실. 360도 영상 보니까 신기하네요. 마우스를 땅쪽으로 하니까 로드뷰님을 위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 360도 영상이 그 카메라가 없었으면, 네, 아마 저도 얼굴 공개를 안 했겠죠, 아마. 네. 왜냐면 360도는 제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려면은 그거는 정말 일이 두 배로 늘어나는 일이어서 그거는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360도 카메라를 사기 전에 얼굴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화 위복이 됐죠, 사실. 뭐그 얼굴 공개했던 컨텐츠 댓글에 너무 일찍 하셨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그 너무 일찍 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60도 카메라는 제 얼굴을 편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그냥 전화 위복이 된것 같아요, 순리적으로. 하늘에서 찍는 듯한 느낌. 네, 3미터짜리 셀카봉도 있긴 한데, 그게 도심을 촬영하다 보면은 전선줄에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촬영을 못하는 걸 떠나서 제가 감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촬영하다가 네,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셀카봉은 최대한 그냥 조금 긴 거, 1미터짜리 쓰고 있고, 좀 상황이 많을 것 같다 싶은 거는 2미터 셀카봉을 하나 사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빙그맨님 말씀대로 취미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초반에 좀 많이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는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알고리즘이 조금이라도 더 띄워주기 때문에. 네, 물론 회사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네, 취미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가는 수익 창출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 유튜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사라든지 또 대형 그 기획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레드오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노출 빈도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뭐 일단 예전 몇 년도만 해도 수익 창출 조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동영상 하나 올렸을 때 광고가 집행돼서 가끔가다 몇백 원 나올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더 빡세지고 하다 보니까 2m 전선줄 걸리면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빙글맨님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 그 드론뷰라고 그 따로 그 만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허리 보호대 착용하시고 그 3m 올려가지고 드론뷰로 촬영하시는 건가요? 그거 보면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가다가 가끔 얘가 핸드폰이 블루투스가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던데. 네. 2m 세카봉이 처음에는 안 무겁거든요. 근데 한 15분 이상 촬영하다 보면 좀 무거워져요. 아, 뻐근해져요. 무겁진 않은데, 네, 바람을 좀 휘어지는 느낌. 네. 이게 그 셀카봉이 올라가다 보면은 조금씩 얇아져서 좀 휘청휘청 할 때가 있고, 가끔 촬영하다가 이 셀카봉이 자연스럽게 스르르 내려와요. 그러면 촬영이 자동적으로 중단이죠. 그래서 저는 1m 셀카봉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네, 3m 찍을 때좀 긴장하셔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드론을 사서 촬영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가끔 있었어요. 네, 드론도 생각을 하고 있었긴 해요. 이 DJI 이 짐벌 만드는 회사가 유명한 게 짐벌로 유명하거든요. 아, 짐벌이래. 드론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49g짜리 드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드론 촬영할 수 있는 허가 구역이 많지가 않고, 진짜 제가 찍으려고 하면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찍어야 해서 좀 제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 네. 3m짜리로 촬영하다가 도로명 표지판 붙이면 유튜브 접어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조금 그 높이 수가 비슷비슷해가지고 3m라든지 2m로 촬영하면은, 그리고 2m로 촬영했을 때도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랑 걸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조금 좀 촬영하다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사람들이 로드뷰 보는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 볼까? 과연 볼까? 알아서 찾아볼까? 네, 고민은 계속 하셔야, 네, 그쵸. 그래서 좀 중요한 그 건물들 있잖아요. 랜드마크 건물들. 그래서 당장 그렇게 그길 이름, 도로명 주소만 갖고 저는 요즘에는 올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유입이 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코엑스 또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그런 키워드로 유입이 사람들이 많이 되지 뭐 역삼로 무슨 길뭐 선릉로 무슨 길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을 때도 그런 랜드마크들 위주로 넣지 도로명 주소로 거의 넣지 않고 있어요. 네. 도로명 표지판 위주로 찍어야겠다고요. 예. 네. 잠이 안올때 누워서 보면 어느새 자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약간 ASMR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아무래도 그좀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사람들한테 또 시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좀 자유롭게 볼수 있게끔. 이 아이폰으로 촬영하다 보면은 제 주관이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지역들만 보여드리는데 360도로 찍으면은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360도 카메라가 좀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해외 로드뷰 하시면 정말 많이 찾아요. 작년에 미국 로드뷰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올해 로드뷰를 미국으로 갈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무산이 됐죠. 미국에 가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했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욕 같은 타임스퀘어 광장 갔을 때는 정말 제가 봐도 뽕에 차오를 정도로 정말 멋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 습니다. 네. 고프로요. 네, 아까 스트리밍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고프로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고프로라는 회사 자체가 약간 좀 지금 휘청하고 있어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듯이 주가가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프로보다는 인스타 360에서도 액션캠을 발매를 하고 있고요. 또 소니 액션캠이 지금 신작이 안 나오긴 했는데 소니 액션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액션캠에 짐벌을 물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짐벌을 사셔서 그 촬영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360도 찍어보니까. 아, 그렇죠. 네. 이집트. 네, 뭐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네. 프랑스 에펠탑 같은 것도 360도로 촬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1시간 반. 네, 9시 반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미숙했고, 초반에 네, 이러저러한 잡음도 있었고, 오늘 조금 프레임이 좀 딸려서 버벅거리는 게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리플레이 보면서 보완해야 될점 보완해서 다음 스트리밍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니까, 아, 이런 맛에 네, 스트리밍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스트리밍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건가요? 얼마 이상 구독자 있으면 수익 내요? 1000명이고, 구독자 1000명 이상 해야 되고, 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네,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